안녕하세요. 도안글씨입니다. 한글 장시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단어 쓰기에 이은 두 줄, 세 줄, 네 줄의 문장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펠리칸 잉크 5종과 스피드볼 C2 펜촉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엽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었지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눈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자음 이응에 선을 덧붙이고 번의 모음 어를 꺾음 선으로 연장해 줍니다. 탄의 모음 아를 모양을 만들어 강조해 주세요. 절의 리을 받침을 변형하시고 엔의 니은도 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눈의 모음 우를 둥글려 강조하고 올의 리을 받침은 절의 리을과 다른 모양으로 변형해서 써줍니다. 마지막 요의 모음을 길게 빼주세요. 초록색과 빨간색 잉크로 만들어 본 엽서입니다. 사의 모음 시옷은 길게 빼서 역 하트 모양을 만드시고 랑의 모음 아를 위로 길게 강조합니다. 한의 모음 아와 받침 니은을 한 번에 붙여서 써주되 니은을 뒤 글자를 담을 수 있게 연장시킵니다. 고의 모음 오를 그 위에 얹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말의 받침 니을을 변형시키고 주의 모음 우를 앞으로 최대한 길게 빼주세요. 요의 모음은 뒤로 길게 연장시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파란 글씨로 써보았습니다. 건의 자음 기역은 한 번 꼬아서 길게 늘리고 강의 모음 R을 한까지 연장해서 한 번에 써줍니다. 한의 니은도 방향을 한번 틀어서 연장시킵니다. 자음 미음과 받침 미음은 다르게 쓰고 을의 받침 리을은 변형시킵니다. 지의 자음 지읒은 건과 동일하게 쓰고 켜의 모음 연은 위로 한번 꺾어줍니다. 요의 모음도 강조해주세요. 따뜻한 브라운 컬러의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의 모음 오를 둥글게 꺾어서 강조하고 마의 모음 아와 운의 받침 니은도 연장시킵니다. 들의 받침 리을은 변형하고 개의 자음 기역은 사선으로 길게 빼줍니다. 감의 자음 기역은 역 하트 모양으로 연장시키고 모음 아와 받침 미음은 한 번에 연결해 씁니다. 전의 니은과 요의 모음을 뒤로 길게 연장시키면 됩니다.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요. 검정색 잉크로 써본 엽서입니다.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글 장식체로 표현해보세요. 고급스럽고 새로운 글씨에 반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카 블렌더를 사용해 수채화처럼 표현할 수 있는 마카 그림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물론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작품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